남유럽 코소보 의회에서 여야 의원 간에 눈뜨고 보기 힘든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우산을 휘두른 사람도 있었는데요. 한 달 전 알바니아계가 이긴 선거를 다시 하겠다고 선언한 게 갈등을 폭발시켰습니다. 원혜미 월드리포터입니다. 야당 의원이 총리가 연설하는 도중 그림을 연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거짓말쟁이라 비난하듯 총리 얼굴을 코가 긴 피노키오처럼 묘사한 초상화입니다. 그러자 뒤에 앉은 부총리가 해당 그림을 찢어버립니다. 이 행동에 화가 난 야당 의원이 나오더니 연설 중인 총리에 물을 뿌리고 뒤에 앉은 부총리에게도 물을 붓습니다. 반격에 반격이 더해지며 급기야 여야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나옵니다.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건 기본이고 주먹질에 심지어 우산까지 들었습니다. 크루티 총리는 몸싸움이 벌어지자 경호원에 둘러싸여 피신했습니다. 이날 소동은 크루티 총리가 북부 세르비아계 주민과의 긴장을 완화할 정부 방안에 대해 연설하는 도중 일어났습니다. 총리가 알바니아인과 세르비아계 민족 간의 적대감이 최고 수준인 북부 지역의 경찰 주둔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Si dhe për të mos ndërmarr hapa që mund të eskalojnë situatën në veri të vendit tonë. Kjo gjë nënkupton edhe reduktimin e menjëhershëm të 1/4. 특히 알바니아계가 이긴 지역시장 선거를 다시 하겠다고 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크루티 총리가 몇 달간 시간을 허비하며 코소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결국 국가의 위상마저 실추시켰다고 비난해왔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서방 동맹국과의 관계도 긴장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코소보에서는 지난 5월 북부 세르비아계 주민 대다수가 보이콧한 지방선거에서 알바니아계 시장들이 당선된 이후 폭력 사태가 벌어지며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코소보 인구 180만 명 가운데 알바니아계는 92%, 세르비아계는 6%를 차지합니다. 코소보 정부는 서방으로부터 지역 내 긴장을 해소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원혜미입니다.